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으로 또 중요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사람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서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서로 또 돕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요, 성도도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게큰 의미가 없는 정도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약간 좀 착하거나 양심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또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타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람이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외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성공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그렇게 성실하게 쌓았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남을 도우려고 도왔던 좋은 의도가 오히려 그 사람의 핏이 우리 가정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움켜잡았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움켜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이스라엘 열두지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불신자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삶 속에 어려움도 또 있고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끼리 뭉쳐 살기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뭉쳐 살기도 힘든데,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마저 배척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첫 인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첫 말씀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로, 또 인내를 통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새롭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 환경에 어려움과 갈등을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냐?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또 건강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가족 때문에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승리의 비밀, 영적인 그릇, 전도자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서밋,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축복된 하루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축복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빛을 비추며 지역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과 사단의 모든 괴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저희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